저는 이화여대 국제학부를 졸업했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그냥 영어가 편하다고 말했어요. 다섯 가지 다른 일을 하며 바쁘게 산다고 말했어요. 라디오 게스트, DJ, 기업 출강, 영어 강사. 제가 사는 삶,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거 되게 당당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고 제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전 동물을 미친 듯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아, hello.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 아, 그러게. 오랜만이네요. 아,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옛날 짝 여자 5호 미디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아, 되게 반가울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도 찾아요. 야생마 어디 갔냐고. 아, 맞다. 제 그때 별명이 야생마였지. 네. 아, 저는 지금 유럽으로 이민 왔어요. 아, 완전히 가신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그래요. 여기서 거의 영구적으로 살. 어떤 계기로 글로 가신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그 가끔 우주랑 의사소통 같은 걸 하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꿈이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뭐 돈, 명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사랑하면서 평생 끝까지 가는 거 그런 게 항상 꿈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그 맞는 사람, 맞는 사랑, 맞는 삶 사는 게 어렵잖아요. 2018년도에 3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갔어요. 네. 우주가 저한테 이제 촉을 주는 게 사랑을 원하면 유럽으로 가라.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주에, 그 3주 여행하는 동안 마지막 주에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은 네덜란드로 와가지고 네. 그분 연애 중. 아, 그분하고 진짜 사랑에 빠져서 글로 가신 거예요? Yes, 근데 그 전에 스페인을 먼저 가려고 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9개월 살고 그 다음에 지금 네덜란드로는 올해 2월에 왔어요. 와, 진짜 재밌게 사시네요. 아, 저 어렸을 때 역마살 끼어있다고. 좋은 거죠, 뭐. 최근 코로나 상황 터지기 전까지는 네. TBS, EFM 라디오 계속 했거든요. 그래도 아, 이렇게 장거리에서. 네.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지금 정확히 네덜란드 어디예요? 로테르담. 코로나19 상황이 어때요?
사람들이 전혀 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아시아 분들 몇 명만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봤었고, 지금은 진심 코로나가 뭐냐라는 듯이 사람들이 워낙 튼튼해서 그런지 많이 그렇게 아프진 않은가 봐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철학자가 되겠어요, 그죠? 저희는 코로나 때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 바깥에 보면 동물들도 많고 자연도 좋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네. 취향에는 맞겠네요. 동물 네, 엄청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저거 지금 제 개도 여기 있어요. 잠깐만. 잭슨. 아이고 잘 자고 있네. 잭슨. Get up, say hello. 제 장님 강아지 잭슨. 제 장님 된 거는 천천히 해서 한 4년 걸쳐서 됐고, 얘 옛날에 그 병원에서 그 뭐야 입양했어요 제가. 4살쯤 됐어요. 야 강아지하고 노는 건 여전히 행복해요? Oh yes. 저는 우리 잭슨 잠깐만요. 잭슨 잠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해봐요. You're the love of my life. You sure? 제 인생의 역대급 사람. 저는 자식 뭐 다른 사람들 걔는 걔라고 하지만 너 얘는 love you so much. 얼굴 좀 내려봐봐. 너 너무 까매서 눈 지금 장님 보이죠? 네 눈이 진짜 멀은 거네. 네, 100% 눈 멀었는데 얘 진짜 겁이 하나도 없어요. 산책하면 그냥 얼굴 뭐 어디 부딪히면 옵스 이러고서 그냥 계속 가고 다른 개들도 뭐 두려운 거 없고. 심지어 저번에 연못에 빠졌어요. 제가 부르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야 이랬는데. 그리고 풀밭을 너무 좋아해요. 불편한 그렇게 개를 돌보고 있으니까 되게 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He's really happy. 저희 잭슨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 애정촌에 있던 개들은 되게 불쌍했던 거네요. 전 아직도 그 강아지들 이렇게 안 돼요. 오우님이 그런 환경운동이든 동물 애호 뭐 이런 동물 권리 주장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꿈꾸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Yes. 인권 활동도 옛날에 그 했었죠. 한창. 한창 하고 뭐 미국 그 대사관에서도 감사패 같은 거 받고 그랬었는데 올해나 내년부터는 다시 인권 활동을 여기서도 좀 해보려고요. 가끔 제가 와 너는 무서운 게 없나 보구나 미쳤구나 네가 이럴 때 있어요. 가끔 돈도 엄청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내 멋에 산다. 진짜 그냥 일단 내 인생 뭐 알았어. 내 그냥 가자는 대로. 그래 내 주관대로 사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것들에 대해서는 후회는 딱히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남자친구는 우리 오훈님 매력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처음으로 가장 넘버원이라고 했던 게 되게 착하대요. 아 착하다. 착해요. 제가 성격이 좀 왁자지껄이어서 그렇지 사람이 착해. 그 친구하고는 좀 자연스럽게 좀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되는 거네요. 짝이 되는 거네요. 특히 결혼에 대해서는 이쪽이 워낙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일단 결혼 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네. 짝꿍 같은 경우도 일단 네.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해서 가족을 하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커플들 중에서도 뭐 6년, 12년 함께 있었는데도 식은 따로 안 올리고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 마인드로는 결혼한 상태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했어요 남자친구한테. 난 결혼은 하고 싶다. 아 결혼은 하고 싶다. 계속 거기서 이제 편집하셨던 분이 포커스를 줬던 게 뭐 삶의 행복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 많은 국민들한테 와닿았던 거예요. 뭐 그러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 뭐 이런 것들 들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묻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애정촌에서는 보통 사랑을 물어보지 행복을 물어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서야
아, 우리나라 문화에는 약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거랑, 그때 애안 낳고 싶다고 했었을 때, 맞아요. 남자 유쿠분이 막 다른 애정촌 출연진들한테 너무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막 상의를 했던 거예요. 좀 어처구니 없었단 말이죠. 왜냐면 저희는 아직 연애하는 상황이 아닌데, 애정촌 상황에서 뭐 데이트 두번 정도 한 상황인데, 이 오빠가 막,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막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등등등 하면서 이제, 그거 아직도 좀 당황스러운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오우님의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좀 새롭게 보였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새로운 뉴스거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뭐. 그냥 한 시대 조금 더 빨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당하게 그렇죠. 말한다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통쾌함을 주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저 여자는 막 말하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솔직함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 심지어 문신도 여기 있는데 Tell me the truth. 제가 일단 거짓말도 되게 싫어하고, 전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 친구도 불가능하고, 전 연애는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나 이런 생각을 해.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I am permanent.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다? 약간 그런 느낌? 읽고 여겼던 게 이제 상대방이 저를 봤을 때 읽을 수 있어요. 약간 우주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한국 분들 제가 알기로 어렸을 때 이제 갑자기 한국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 보름달. 보름달을 보면은 이제 소원 빌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보름달 보면은 소원만 비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얘기해요. 막, 달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애정촌에도 뭐달 보고 얘기하고 이러는 건못 담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순하게 생각했던 삶의 행복이 뭐예요? 막 이런 것들을 그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거죠, 여유가. 그러니까 항상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일해야 되니까 난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항상 목표주의. 그러니까 내면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가? 난이 사람을 사랑한가? 난 무엇을 원하는가 보죠. 이 남자가 좋은가, 저 남자가 좋은가. 이런 거 저울질하고 있을 때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이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경고를 해드리자면 항상 뭔가 신선하고 다른 일반을 벗어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 하면 일단 그거에 따른 다른 신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저를 야생마라고 부르는데 막 저는 저랑 같이 뛸 사람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어디 봐두거나 뭐 훈련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랑 같이 세상여행도 뭐 여행도 하고 뭐 사업 시작하고 사랑도 하고 그냥 우리가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파트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12년에 출연했는데 2020년에 딱뭐 했으면 되게 또 잘 맞을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은 사람들이 좀더 많이 오픈돼 있어서 그냥 뭐 저는 사람들이 좀더 상대방들에 대한 배려랑 그 섣부른 판단을 조금 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나라를 가도 외국인이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취급당하고 그냥 저는 국제인이라고 그래요. 전 진짜 SBS 그때 제가 그 면접 같은 거볼 때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짝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제가 처음 짤을 본게 제가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나오게 됐던 계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워낙 잘하면서 너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맨날 저는 이제 연애보다는 솔직히 가장 크게 나갔던 게 그냥 궁금했어요. 얼마나 대중들이 나를 호불호가 갈릴까요? 저는 이미 예상했어요. 5대5. 그러니까 뭐 좋아하면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면 엄청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리얼리티 쇼고 그래서 그냥 항상 제 있는 모습 그대로. 후회가 없어요.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 이후에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혹시 반응들 변화 이런 건 없었어요? 방송 나가서. 그 이후에 제가 남자친구 한명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짝 프로그램을 나중에 들어보고서는 저보고 엄청 자랑스럽다고. 확실히 내가 선택한 여자 맞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29기의 그 커플, 전체 편집하신 분 기억나시죠? 그때 막 남자, 여자분, 막 정말 빨리 그 화끈했다가 엄청 싸우고서 이제 젊은 막. 친구들 그래서 통편집 저희는 됐구나. 그분들을 걱정했단 말이죠. 기수, 저희 기수는. 와, 얘네들 이거 나오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전체 편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쪽은 오히려 사람들을 이제 그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한다고. 아니었으면은 미국 TV였으면 그분들 위주로 나왔겠죠. 그때 정말 시끌시끌시끌시끌했어요. 그분들. 저희 기수는 전부 다 그쪽을 그걸 기다렸거든요. 미국 리얼리티는 정말 그냥 막판까지 가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뭐 이런 반응들은 더 좋은데 그 사람 인생이 조금 그런 면들을 고려해 주시는 자체가 되게 인간미가 넘친다 그래야 되나, 방송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심한 것들은 항상 믿어요. 그런 것들까지 하면은 그 사람 남은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런 것까지 굳이 고려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또센 거, 센거 위주로 막 재미로 가다가 보면 결국은 또큰 고객을 잃어요. 큰 고객, 시청자, 출연자 뭐 이런 분들, 나중에 오실 분들 이런 분들 네. 잃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존경한다 그래야 되나?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송 쪽이 그래도 나름 도덕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거 많이 물어봤거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 대본이 짜여 있지 않느냐. 대본 짜여지지 않은 정말 리얼한 리얼리티쇼. 출연을 추천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전 추천할 수 있어요. 특히나 뭐, 그때 제작진분들이랑 스태프분들 그대로 있으시면, 그냥. 예전 그 애정촌 모든 스태프진들이면, yes. 강추. 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네덜란드는, 여기는 모든 게 다, 거의 다 모든 게 합법화돼 있잖아요. 뭐, 성노동도 합법화돼 있고, 대마도 합법. 즐겁게 술은 사시네. 제가 아직도 좋아해요. 지금도 있잖아요. 술. 바로 여기 있잖아요, 술. 이 야. 캡. 그리고 와인 한병또 사왔어요. 지금 이거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와인 마실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 낮인데. 그죠? 낮인데, 그리고 그래도 방송인데, 막 이래. 근데 저는, 근데 가끔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 남자의 뭐 돈이고 그런 거를 안 따지나라는 생각도 가끔 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한 번도 연애하면서 부잣집 사람들이 오히려 오면은 더 도망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리저리 뭐 역마살 키워서 뭐 많이 돌아다니고 자리 잡을 곳을 정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성인 문제들, 어른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들, 집도 어떻게 융자금 이런 것들을 하며, 커리어는 어떻게 할 거며. 저 일단 언어부터 배워야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예. 애정촌이 나에게 뭘 남겼을까? 그리고 애정촌은 뭔가 나한테? 나에게 애정초는 무엇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행복은 뭐예요? 하고 물어봐서 사람을 당황시켰잖아. 예. 저도 뜬금없이 애정초는 나에게 무엇이었는가? 저에게 있어서 애정초는 한 일종의 테스트? 그러니까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보였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제 인생에 뭐한번 올까 말까 하는 정말 좋았던 인생의 기억 남는 경험. 그리고 아직도 저는 악마 편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항상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좋은 사람 하시고 좋은 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9기 41기 여자 5호 리디아 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고요. 그동안 행복하시고 좋은 사랑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열심히 연애를 잘 하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서 유럽까지 왔고,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뵈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소셜미디어도 공개할 수 있으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든 제 유튜브든 원하시면 팔로우 하시고, 안 팔로우 하셔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Yes.